있습니다. 농협이 지난해 1조가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직원들은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쌀값 폭락을 겪은 농민들은 자재값 폭등에 일손 부족까지 유례 없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농민회가 농협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예천에서 30년간 채소 농사를 지어온 김구일 씨. 봄 파종기를 앞뒀지만 올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선뜻 결심이 서질 않습니다. 지난해 농업용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3% 넘게 오른 반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밭작물도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의 정서가 공황 상태예요. 농사 경비 제하니까 뭐 남는 게 없고 도리어 손해다. 지금쯤이면은 올농사를 어떤 농사를 지을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선뜻 뭐 하는 거예요. 반면 NH농협은행은 금리와 농자재값 상승세 속에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조 4천억 원이 넘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최근 성과급을 기본급의 400%로 대폭 늘렸습니다. 결국 박탈감을 느낀 지역 농민들이 농협 경북 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농민단체는 농민을 위한 농협은 간대없고 성과급 잔치에만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가의 농자재를 판매에 남긴 개통구매 수수료 수익을 농민들에게 전액 환원하고 농가 부채 이자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협의 재반을 모든 담당해야 되고 리드해야 될 농협이 자기네들 배속만 채우고 농업 농촌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지난 2021년 농가가 빚을 못 갚고 재산을 강제 집행당한 금액도 1,106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자재값, 기름값, 인건비 폭등 등 농가의 삼중고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봄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